여성분들도 이럴 때는 남자들이 다소 멍청해 보여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. 기성용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툭 던집니다. 그대로 흘러갔으면 루즈해졌을 분위기가 다시 유쾌하게 되었네요. 더구나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마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느냐고 투덜거릴 겁니다. 세족식을 받는 한혜진의 얼굴에서 행복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네요. 한혜진은 아마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겠죠. 요리 실력 외에도 기성용은 그동안 한혜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다 말하려고 작심한 듯 했습니다. 이번에는 방송에서 그게 웃는 모습을 지적질 하더군요. 한혜진 기성용 부부 행쇼. 다음 주에는 먹방 특집으로 임지호 씨가 나온다네요. 보는 것만으로 입안에 침이 한가득. 한 가지 재료로 메인부터 디저트까지?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은 잠깐. 그저 먹고 싶다는 생각만.